갔지 엄청 거대하게. 기관지가 약간 간지럽거든요. 지금도 힘이 넘칩니다. 저희 컨택트 뮤직 어워즈 첫 참석인데 첫 참석 소감과 함께 탑 포텐셜 수상한 소감까지 말씀해 주신다면. 네, 오늘 저희가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처음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핫 포텐셜 상까지 받게 돼서 정말 지금 포텐이 터질 것만 같고요. 네, 오늘 무대를 너무너무 기대했어서 저희가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.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예쁘게 봐주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너무너무 후련하기도 하고 오늘을 또 발판 삼아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나오고 싶은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무대를 어떻게 준비하고자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. 사실 한 블러쉬랑 폼폼폼 곡을 다 합쳐도 7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너무 짧잖아요. 그래가지고 임팩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댄스 브레이크도 준비하고 저희 합도 정말 잘 맞추면서 이 무대를 아주 부시겠다라는 각오로 연습을 했습니다.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. 네, 질문 드릴게요. 모국에서 진행한 한국의 시상식 무대에 오른 거잖아요. 네. 남다를 것 같은데. 네, 맞아요. 일단 시상식에 오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한 일인데 이렇게 저의 모국에서 시상식에 오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. 남은 한 해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될까요? 네, 또 이렇게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기도 하고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좀 빠르게 느껴진 것 같은데요. 남은 한 해도 좀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다들 다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게 열심히 할 거고요. 또 팬분들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어서 내년의 목표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. 네, 내년의 목표는 또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만큼 또 그거에 덧붙여서 더더더더 열심히 해서 우리 와우들 만날 기회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다음 연도에 또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오고 싶어요. 네, 저희 그리고 오늘의 TMI가 있다면 끝으로 두 개 정도 말씀해 주시고 저 왕 TMI 있어요. 맞아. 오늘 저희가 옷을 벗는 퍼포먼스를 했었는데요. 그 겉옷이 약간 퍼 자켓이었어요. 검정 퍼 자켓. 춤을 너무너무 격렬하게 쳐가지고 입에 털이 왜 잔뜩 들어가서 지금 기관지가 약간 간지럽거든요. 네, 그게 저의 아주 소중한 TMI입니다. 둘, 셋. 지금까지 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